공기장수였던 수안의 아버지가 급격히 편찮아지면서 더욱 가난해진 집안 살림. 그래서 엄마는 얼마 전부터 풀빵 장사를 시작했죠. 한 봉지 주이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살펴가이소. 이제 막 첫 손님을 맞은 수환이네. 그런데 혼자 국가빵 장사도 그만해야겠다. 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국가빵 장사가 또 생기고 두 집 다 굶게 생긴다. 국함은 우리 누에 먹고 사는 성함 팔다리 있으니 물건이라도 팔러 댕기면 안 되겠나. 엄마는 늘 이렇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수환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신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죠. Espírito Santo. Amen. 수환이네는 대대로 천주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윤신부님이 이렇게 직접 아버지의 쾌유를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다 기력이 세 갖고 그 갑니다. 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아버지의 병세. 얼마나 합니까? 이 원래 60원 받던 긴데 그 아침에 인상이 좋은 시간에 특별히 50원만 받을랍니다. 수환이네 형편엔 턱없이 비싼 가격. 와예. 비쌉니까? 다음에 올랍니다. 엄마 수환이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는데 문 앞에서 수환이가 울고 있습니다. 수환이 와. 아버지, 아버지 이제 죽는 겁니까? 부디 저를 국민의 영수야 차별을 맺었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과 이른 작별을 하셨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1년. 엄마는 성당에서 우연히 사제 서품식을 보고 와선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는 마음밭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니까 내 천주님께서 요 마음밭에 저마다의 씨앗을 묻어주시기라. 너희들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씨앗이 심겨졌지 싶다. 그게 뭔 말이고? 어머니는 너희들이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엄마의 말에 수환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는 신부님은 아니다. 영화 조사한 너머는 시대를 위로한 어른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우세함으로 유명한 고 정채봉 동화작가의 동명 원작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0주기였던 지난해 제작을 시작해 11주기가 되는 올해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화는 1928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7살 소년 수환이의 성장기를 보여주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바르게 커가는 소년 수환이의 이야기가 옛 시골 정서를 그대로 재현한 푸근한 경치와 잘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죠. 조산 너머에는 다양한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막둥이부터 줄란다. 영화 4등에서 무서운 교육녀를 지닌 엄마로 호연을 펼쳤던 이 항나 배우는 이번 영화에선 수환이의 어머니로 등장해 정반대의 이미지를 훌륭히 소화했죠. 베테랑 배우 안내상과 강신일은 각각 수환의 아버지와 윤신부 역할로 등장해 그게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공 수환 역을 분한 아역 배우 이경훈 군의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2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이경훈 군은 동글동글한 외모와 어울리는 순수하고 귀여운 연기로 7살 수환이의 모습을 잘 표현했죠.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조금만 위로가 되어줄 영화 저산 너머는 4월 30일 관객들을 만납니다. 가족과 함께 이 영화 한 편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